자, 이어서 투포 리듬이라는 것을 배울 건데요. 먼저 자기 왼손을 뮤트 해볼게요. 뮤트한 상태로 오른손을 네번 쳐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투포 리듬이라는 것은 두 번째와 네 번째 박자에만 연주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해되셨나요? 자, 조금만 더 같이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왼손에 A 마이너 코드 잠깐 잡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손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원, 투, 쓰리, 포를 치는데, 투, 포를 치자마자, 오른손에 손날 브레이크를 재빨리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포. 이런 느낌인 거죠. 뭔가?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라 원, 투, 쓰리, 포. 음이 짧게, 짧게. 자, 그래서 A 마이너 잡고 같이 투포 리듬 한번 가볼게요. 원, 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포. 하나, 둘, 마무리.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투포 리듬을 가지고 두 마디를 연주를 잠깐 해볼게요. 자, 준비. 악보 보시고 원, 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네, 두 마디. A 마이너 셋, 넷. E 마이너 셋. 자, 그럼 한 줄을 다 연주해 보면 A 마이너, E 마이너, A 마이너, E 마이너. 준비. 원, 투, 원, 투, 쓰리, 포. 하나, 둘, 셋, 넷. E, 둘, 셋, 넷. A, 둘, 셋, 넷. E,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D 마이너랑 E 마이너 한번 해볼게요. 네,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오른손에 집중을 하시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D 마이너 잡아놓고 오른손도 브레이크 준비. 원, 투, 원, 투, 쓰리, 포. D 마이너 셋, 넷. E 마이너 셋, 넷.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D 마이너, E 마이너 준비. 원, 투, 원, 투, 쓰리, 포. D, E. 네, 여기까지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두 마디를 더 해볼 건데, A 마이너, E 마이너, A 마이너인데요. 자, A 마이너, E 마이너 보시면은 한 마디에 코드가 두개 있기 때문에 1, 2까지는 A 마이너, 그다음 3, 4에서는 E 마이너가 돼서 1, 2, 3, 4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A 밤, E 밤. 자, 그다음 마지막 A 코드는 첫 박자에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A 둘, E 둘, A 이렇게 연주되는 거야. A 둘, E 둘, A.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A 둘, E 둘, 빵. 이런 식의 연주. 자, 그럼 D 마이너부터 한 줄을 연주해 보면 원, 투, 쓰리. D 마이너 셋, 넷. E 마이너 셋, A 빵, E 빵, A. 이런 식의 연주가 되는 거죠. 다시 한 번만 더 원, 투, 쓰리. 에, 둘, 셋, 넷, 이, 둘, 셋, 넷, 에이, 빰, 이, 빰, 넷. 핵심은 연주를 하고, 오른손이 빠르게 박아서 소리가 없게끔, 최대한 짧게 짧게 끊어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줄을 에이, 이, 에이, 빰, 에이, 빰, 이, 빰, 디 마이너, 원, 투, 쓰리, 포, 원, 쓰리, 원, 투, 쓰리, 포, 원. 이런 식으로 먼저 오른손에 투포 리듬의 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